달기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게 웬일입니까? 제가 단지대다육에서 사장님하고 분갈이한 요 주피터가 제가 키핑장으로 갖고 오면서 급정거해갖고 자빠지는 바람에 화분이 다 쏟아졌어요. 다 쏟아지고 아주 가방은 홀랑 뒤집히고 그래도 가방이 얘 위로 안 떨어져서 그나마 손톱이 딱 두 개만 가졌거든요. 대단하죠? 요거 살짝 부러지고 요거 손톱이 아주 쬐끔 딱 꺾였어요. 그러고서는 지금 피해는 여기까지고 저는 진짜 입장 막 굵게 막 몇 개 부러지고 이랬어. 아 여기도 부러졌네. 부러졌으면 어떡하지? 아 진짜 정말 체념하고 도착지에 딱 와가지고 봤더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제가 다시 심어주겠습니다. 사장님처럼 꼼꼼하게 심지는 못하겠지만 저 요만큼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돌부터 꺼내고 그리고 나서 주피터 다부대기 똑같은 다육이 한 번 더 식재합니다. 그 전에 단지네 다육에서 구매했었던 주피터 제가 요거는 10만원에 구매를 한 거고요. 요거는 링고스타예요. 링고스타랑 비교도 해드리고 그럴게요. 자 분갈이 준비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일단은 흙을 아 흙이 어디 갔지? 흙을 부어야 되는데 제가 흙을 챙겨 갖고 왔는데 분명히 어디 갔지? 아니다. 차 안에 쏟아진 흙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. 아유 빗자락이 막 다 등장하고 아주 그냥 쏟아진 흙을 담으려니까 아유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사가 위에 사장님께서 덮어주신 마사가 아유 자 가자 이렇게 해서 보충 좀 하고 주피터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. 제가 웬만하면요, 저는 다육이를, 화분을 깨본 적도 별로 없고, 코사지를 제가 막 이렇게 망가뜨린 적도 진짜 거의 없거든요.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엎어본 적도 전 되게 드물어요. 근데, 앞차가 급정거하니까 저도 급정거를 하게 됐거든요. 야, 제가 근데 사실은 차에다가 이걸 앞자리에다 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가방으로 고정을 할까? 아예 뭐 평상시에 뭐 문제 없이 갔는데 괜찮겠지? 제가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은 진짜 후회라도 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아유 그렇게 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항상 저는 뭐를 이렇게 좀 완벽하게 잘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제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 그 기준이 있잖아요. 그 기준만큼은 내가 해야지. 그게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부족한 기준일 수 있지만 나한테 최선을 다했다면 문제가 후회가 안 남잖아요. 네,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아휴 그 짧은 그 순간적인 1, 2초, 2초의 그 편안함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아유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에 분갈이한 다육이를 이렇게 홀랑 엎어보기도 하고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도 보시면서 뭐야? 저 분갈이 했는데 지금 또 하는 거야? 이러시고 계시겠죠? 네 맞습니다. 제가 앞좌석 그 조수석에다가 실고다가 급정거해갖고 화분이 홀랑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아주 그냥 의자에 놓여있던 그냥 가방이 굴러가고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. 오늘 간식으로 싸온 그냥 떡이 그냥 굴러댕기고 아유 이제 나도 붙으면 안 되겠니?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 이거 붙기도 하는데 이게 안 붙으면 얘만 끝에가 살짝 그냥 말라서 없어져요.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제가 얘 조금 못난 모습을 조금 더 보겠죠. 자 이렇게 탕탕을 한번 해볼게요. 탕탕이를 해서 그냥 저냥 이렇게 좀 심어줬어요. 그리고
저도 마감은 요 중마가로. 아이고 미안하다. 사실은 분갈이 하고 나서 한 그 이틀 동안을 제가 제 거실에서 좀 그 쥐하로 좀 따뜻하게 좀 해놔갖고 뿌리 좀 빨리 내리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. 아이고.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분갈이 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저처럼 홀랑 합은 엎은 적 없으세요? 아 미칩니다. 미쳐 그냥 어찌나 승질이 나는지. 근데 어때요? 어떻게 해요? 그 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한복판에서 계속 와야지. 그 얘가 홀랑 뒤집어져 있는 그 스티로폼 박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. 아 진짜 아유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했죠.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. 자, 이 녀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제가 얘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제가 물을 좀 바로 줄 거예요. 왜?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30일 동안은 약간의 습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키핑장에서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삽목판에 있는 다육이들이 하엽 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. 이 계절에 하엽을 지고 있다는 거는 그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뭐 지금 물을 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얘면은 뭐 얘네들이 성장을 안 하고 진짜 우리 이론대로 겨울에 추워서 휴면을 한다라고 하면 성장세는 느리지만 마른 잎이 그렇게 막 빠르게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조금씩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눈에는 되게 성급해 보이고 너무 좀 위험해 보이고 근데 위험해 보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먼저 가서 그 길을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. 해봤는데 그게 아니던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죠. 근데 그런데 재배 농장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조건은 우리랑 달라요.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 이렇게 할 순 없지만 자, 연속을 제가 분갈이를 좀 이렇게 다시 해줬고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전에 분갈이 했었던 주피터 보여드리고 비슷한 링고스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달기는 제가 먼저 분갈이를 한 링고스타가 아니고 주피터예요. 얘도 주피터고 얘도 주피터예요. 먼저 분갈이한 단지네 달기에서 얘도 단지네 달기에서 왔고 얘도 단지네 달기에서 왔어요. 그런데 보시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.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? 이 링고스타는 여기 각 면에 여기에 딱 깎여져 있는 면이 약간 조금 덜해요. 그런데 이번에 온 링고스타는 그 면이 되게 확실하거든요. 네, 이제 사장님 말씀으로는 사장님께서 들여온 농장이 서로 다르대요. 이 주피터가 왔던 농장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요번에 판매한 이 주피터가 들어온 농장이 다른 농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농장마다 혹시 번식을 이제 계속 키워서 하셨다고 하면은 같은 그 종자의 다육이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키우는 환경, 그 다음에 그 재배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, 왜 관수 방법이라든가 통풍 방법,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의 방법, 그 다음에 그 하우스가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아침, 저녁의 기온이라든가 사계절의 약간의 기온차로 인해서 다육들의 생장 모습은 많이 달라요. 키핑장이나 베란다나 이제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키핑장에서도 해가 잘 되는 곳이 있고 통풍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. 이런 그 미묘한 차이가 다육들을 계속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그 환경에 맞게 다육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역적인 위치는 아주 큰 그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경기 북부에서 키우냐, 저기 남쪽에서 키우냐, 제주에서 키우냐, 충북에서 키우냐, 강원도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다육들이 아마 다르게 성장할 거예요. 그거는 확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주피터가 처음부터 약간 종자가 다른 애가 이렇게 간 거다라기보다는 저는
맨 처음 이 주피터를 만들어낸 이제 농가에서 다들 똑같은 애들을 받아서 키웠는데, 오랫동안 키운 그런 어떤 방식. 그러니까, 자연적인 환경도 있지만, 그 다음에 또 재배자의 어떤 재배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재배자의 재배 방식도 다육식물을 키워내는데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. 얘랑 얘랑은 모습이 살짝 다르죠. 요 녀석은 조금 더 환엽에다가 옆에 라인이 탁 깎아져 있는 라인이 조금 더 인상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, 이 주피터가 똑같은 뭐 주피터가 아니다. 얘는 조금 더 환엽에다가 얘가 뭐 환엽 주피터다. 이렇게 이제 유통을 따로 하기도 했었거든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. 그래서 맨 처음부터 뭐 종자가 다르냐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선별종이에요. 얘는 얘가 환엽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그냥 조금 더 예쁘게 나온 아가를 선별을 하는 선별종에서 오는 거지, 애시당초부터 뭐 종자가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. 자, 얘는 링고스타예요.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주피터와 비교를 하게 되는 다육이인데요. 어떤가요? 굉장히 조금 더 밝아요. 밝고 엽성이 약간 이 주피터에 비하면 새엽에다가 통통하고 색감 자체가 훨씬 더 연두연두한 이런 색감, 맑은 빛감이 더 강하죠. 얼핏 보면은 마치 그 왜 우리 그 동은? 사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다육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맑은 빛감들이 얘한테는 조금 있고요. 요 녀석은 약간 놀러리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주피터를 제 먼저 들인 주피터를 키우면서 강하게 물을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어요. 지금 들어온 지가 1년 가까이 됐거든요. 사실 저 주피터는 제가 같은 키핑장에 있는 어떤 매니아님께서 주피터를 부탁을 하셔서 가지고 갔는데, 아이가 중간에 잎에 그 약간 변이가 있어서 좀 못난 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살짝 이제 좀 그 마음에 좀 걸려 하셔서 그래서 저거를 제가 그냥 산 거거든요. 그냥 이미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 아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산 거예요. 그래서 저거는 키우게 됐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한 1년? 1년 정도 됐나?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물든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각각 다른 농장에서 키운 주피터가 있고, 다음에 이 링고스타랑 같이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제가 키울 거예요.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 다육들 커가는 모습들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피터 키우기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 주피터 다시 분갈이 했어요. 왜요? 아, 급전거 해갖고 화분이 엎어졌어요. 여기 입장 끝에 손톱 조금 망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선방했습니다. 잘했댄다 그래도. 자,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